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KIF 알레스를 적용하는 리스 이용자의 임차 보증금과 운용 리스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IF 알레스라는 것은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고 해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GAAP가 있는데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IF RLS를 적용하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세무 조정입니다. 운용 리스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리스 이용자는 리스료 지급 시기에 일정액의 리스료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제1116호에 따르게 처리를 하는 경우에 법인세 세무 조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용 리스 계약 시 차량 리스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임차 보증금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세무 조정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매년 말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상장법인 A주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B 리스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세대를 운용 리스로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차량 리스 보증금을 5천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리스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매년 12월 31일에 5천만 원씩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A주는 주권 상장 법인이므로 KIF RLS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리 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차량 리스 보증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즉 GAAP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차량 리스 보증금 회계 처리는 간단합니다. 2022년 1월 1일 회계 처리에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대변에 예금 5천만 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두 번째, KIF RLS를 적용하는 경우의 차량 리스 보증금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월 1일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서 임차 보증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431918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 43191880원을 차변에 잡아주고 명목 가치인 예금 5천만 원을 대변에 잡아주게 됩니다. 이 차이 금액인 6808120원은 임차 보증금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으로 차량 리스로의 선급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임차 보증금 줄어든 부분이니까 6808120원 입금 산입 유보 처분을 해주고 사용권 자산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니까 6808120원 송금 산입 부호 유보 처리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 2022년 12월 31일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을 보면 이렇게 발생한 유보 사항에 대해서 떠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 보증금 159954의 계산은 현재 가치로 계산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43191880원 곱하기 5%는 159954원이 되고 이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부호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또 차량 유지비 또한 선급으로 계산한 사용권 자산 6808120원은 리스 기간 동안 증액법으로 비용 처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리스료 또는 차량 유지비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차량 유지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은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159954원 입금 불산입 부호 유보 처분하고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는 사용권 자산에 대한 차량 유지비 269373원 송금 불산입 부호 유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세 번째는 2023년 12월 31일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한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43191880원 위에서 발생한 159954원 플러스한 금액의 5% 하면 267574원이 됩니다. 다음에 차량 리스를 선급으로 계산한 사용권 자산 6808120원은 리스 기간 동안 증액법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 267373원 입금불산이 보유부 처분하고 4인권 자산에 대한 차량 유지비 269373원을 송금불산에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계산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4319-1880원 플러스 159594원 첫해 연도죠. 두 번째 연도 267574원 플러스 한 금액의 5% 하면 2380952원이 됩니다. 그래서 2380952원 대변의 이자 수익 2380952원이 되고, 다음에 차량 리스로의 성급을 개성한 4인권 자산 6808120원은 리스 기간 동안 증여법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6808120 나누기 3 하면은 269374원이 되고, 대변의 4인권 자산 269374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2380952원 입금불산이 보유부 처분하고 4인권 자산에 대한 차량 유지비 269373원 송금불산이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에 상계의 회계 처리를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임차보증금 계정 잔액은 5천만 원이 되고 4인권 자산은 0원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잔액은 4319-1880원 첫 번째 159594, 두 번째 267574, 세 번째 2380952 하면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다음 차량 유지비로 대체된 사용권 자산은 269373 증액법 상각이기 때문에 6808120원이 됩니다. 다음에는 차량 리스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A주가 KIFRS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려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 후에 5천만 원 지급에 대한 현재 가치는 산식에 따라서 47619048원이 되고, 2년 후에는 45351474원이 됩니다. 3년 후에는 43191879원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로 지급액의 현재 가치 합계액은 1억 5천에 대해서 13616240원이 됩니다. 위에 리스로 지급액의 현재 가치 변동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도에 지급된 리스료 5천만 원은 원금 상환액이 43191880원이 되고 유효 이자는 6808120원이 됩니다. 2023년의 5천만 원은 4535147사의 원금 상환이 되고 4648516원의 유효 이자가 됩니다. 또 2024년의 원금 상환액은 47619047원이 되고 유효 이자는 2380953원이 됩니다. 합하면 유효이자는 1,383,799원이 되고 원금 상환액은 136162401원이 됩니다. 2022년도의 기초가치는 136162401에서 기말의 원금 상환액을 431918805원을 차감하면 기말가치는 929705211원이 됩니다. 2023년은 기초가치가 929705211원이 되고 원금 상환액 453514원을 차감하면 기말 가치는 47619047원이 됩니다. 2024년은 47619047원의 기초 가치가 되고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기말 가치는 0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선 2380954가 나오는데 전체 13837599원에 맞추기 위해서 단수 조정을 하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차량 리스로에 대한 회계 처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차량 리스를 지급하는 경우에 운용 리스 이용자는 2022년, 23년, 2024년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계정 과목을 지급 임차료라든지 리스를 하게 되는데 5천만 원의 차변이 되고 대변에는 예금 5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유효가치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므로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KIFRS를 적용하는 경우에 차량 리스료 지급 관련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은 법인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의 상장 법인 A주는 한국저택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차량 리스료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2022년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입니다. 리스 이용자인 A주가 2022년 1월 1일과 2022년 12월 31일에 한국저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세무 조정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2년 1월 1일 리스 개시일의 회계 처리는 차변의 사용권 자산 현재 가치 136162401원이었죠.
대변에는 리스버체 136-16240-1이 됩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사용권 자산이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송금 산입 사용권 자산 136-16240-1 부의유보 하고 리스부채는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입금 산입 리스부채 136-16240-1 유보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2월 31일에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3년 증액법 상각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36-16240-1 나누기 3 하면은 4538-7467을 사용권 자산 상각비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용권 자산 상각비라는 것은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입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7467원을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이 유보에 대한 사후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2022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와 채무 조정입니다. 리스 부채가 43191880원이 차변에 잡히게 되고 예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 비용 6808120원이 되게 됩니다. 채무 조정은 송금 산입 리스 부채 상환 금액 43191880원 부의 유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3년의 회계 처리와 채무 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이용자인 A주가 2023년 12월 31일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채무조정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 12월 31일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3년 증액법 상각을 가정하고 있으니 위와 같습니다. 사용권 자산 453870. 또 사용권 자산 상각비도 증액법으로 453870467이 되고 채무조정은 송금불산입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7467원 유보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3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와 채무 조정은 리스 부채 4535-1474원이 되고 예금 5천만 원,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은 4648-5216원이 됩니다. 채무 조정은 송금 산입 리스 부채 상환 금액 4535-1474원 부의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에 대한 유보 사항에 대해서 사후 관리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2024년의 회계 처리와 채무 조정입니다. 리스 이용자인 A주가 2024년 12월 31일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내용과 채무 조정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3년 증액법 상각을 가정하기 때문에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7467, 사용권 자산 4538-7467원이 되고, 채무조정은 사용권 자산 상각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사용권 자산 상각비 4538-7467원을 해서 유보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12월 31일 리스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와 채무조정으로는 예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자변 리스부채 4761-9047이 상계가 되고 이자 비용은 2380-953이 되게 됩니다. 채무조정은 송금산입 4761-9047원에 대한 부의유보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1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계정잔액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 상기 회계처리와 채무조정을 모두 완료하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계정의 금액이 모두 0원이 되며 유보 금액도 모두 정리되게 됩니다. 사용권 자산은 136162401-4538-7467 곱하기 3, 3년에 걸쳐서 정액 상각한 것이죠. 화면은 0원이 되고, 리스 부채는 136162401에서 4319180 플러스 4535-1474 플러스 4761-9047원 하면 0가 되게 됩니다.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비상장법인이 차량 등을 운용리스 계약으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와 채무처리를 단순한 사례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수의 리스 차량이 존재할 수 있고 리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일자도 매우 많으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채무조정 결과로 나타난 유보금액의 누계와 사용권 자산과 리스 잔액을 비교하면서 채무조정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과정이 맞지만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KIFRS를 적용하는 리스 이용자의 임차보증금과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채무조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